제가 몇년 전으로 돌아가도 무조건 할 부업과 10만원 수익 루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하면 하루에 7만원, 10만원 벌어갈 수 있는 초현실적인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다양한 부업들에 모두 현혹되지 마시고 잘 비교해보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10만원 버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젊은 부자들 다 이렇게 돈 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랑 원래는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최근 일하면서 가까워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와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하루에 딱 10만 원만 벌어보자고 자주 톡하고 좀 귀찮게 했거든요. 제가 몇년 전으로 돌아가도 무조건 할 부업과 10만 원 수익 루틴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근로소득으로 버는데 한계가 있어요. 처음 했을 때 7만 원? 조금 넘게 벌었었는데 이렇게 쉽게 돈을 벌수 있다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생각해요.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도 다들 수익 잘 많이 내고 계시죠? 그동안 부업 소개 위주로 해드렸는데 오늘은 행동 강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고 저랑 30일 챌린지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돈을 벌어보니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는데 바로 요즘 젊은 부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돈을 버는 이유가 정보력 때문인 것 같다고 느껴요. 인터넷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돈 되는 정보가 정말 여기저기 널렸고 그리고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인터넷에 더 능숙하니 쉽게 접하고 그리고 시도하고 선점하기 좋고요. 저 역시 몰랐다면 평생 흔한 직장인 일로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헷갈리고 오히려 이상한 정보에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경우로 제가 유료 강의 예시로 들긴 했는데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걸 판별하는 현명함도 갖춰야 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즉, 자기한테 맞는 부업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확실하게 모은 사람들이 어쩌면 억울해질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다양한 부업들에 모두 현혹되지 마시고 잘 비교해 보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업을 안 하셔도 진짜 괜찮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좀 쓴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전 대신 비현실적이게 막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은 그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면 하루에 7만 원, 10만 원 벌어갈 수 있는 초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소개한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최근 소개해드린 AI 페이백 부업은 제가 오늘도 이걸로 돈을 벌고 왔을 만큼 꾸준히 할 시에 돈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거든요. 냅다 어디 가입만 하고 이런 건 돈이 당연히 안 되죠. 이거 해봤는데 돈이 안 되던데 싶으신 분들 저한테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코칭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기존 영상도 보시고 오늘 영상도 참고하셔서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초기 하는 방법도 잡아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루틴은 딱한 가지인데요. 매일 10만 원씩 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목표로 10만 원이 벌릴 때까지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30분만 걸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20분만 걸리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습관하셔야 돼요. 딱 30일 동안 퇴근 후에는 무조건 하세요. 시간을 정해 놓으셔도 되고요. 10만 원을 달성하는 걸 마치 퀘스트라고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땡, 이게 무슨 루틴까지냐? 하실 수 있는데 고정 댓글 클릭 후에 신청해 주셔서 해야 합니다. 같이 하면 더 시너지도 나고 보상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일주일 출석, 이주일 출석, 삼주일 출석, 사주일 출석 모두 다 다른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진짜 죽어라 했는데도 돈이 안 벌린다. 진짜 절대 안될것 같다. 오늘은 글렀다. 그러면 출석 체크라고 해서 기프티콘이라도 받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좀 할만하죠? 이 경우 당일 출석은 성공이나 퀘스트 절반만 성공했구나. 내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라도 마음 잡으시고 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대신 하루라도 실패하면 기프티콘은 처음 1주차부터 다시 해야 해요. 매일 카톡으로 단한 글자라도 남기시면 출석이 되는 걸로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10만 원 쌓아가는 마음으로 매일 출석하시면 한달 후엔 남들 월급만큼 벌고 플러스 30일 챌린지 상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는 방법과 업체 선정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떠먹여 드리는 대로 따라오세요.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좋은 것들로만 꼭꼭 알려드릴게요. 10만원 강제로 버는 30일 챌린지, 그리고 내게 맞는 부업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클릭 후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답장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생생한 부업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부업정보통 이설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